첫날 무렵쯤 이제 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음악회는 요거 받으셨죠? 네. 이름이 뭐라 그러죠? 동네 빵집입니다. 빵 하나씩 드셨어요? 네. 동네 빵집에서 빵을 지금 사다가 저 앞에 놔뒀는데 맛있게 드시고요. 11월의 감성을 충만히 채워줄 우리 인디밴드 동네 빵집을 소개드립니다. 두 명의 싱어송라이터가 나올 건데요. 한성욱 씨와 김재훈 씨,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작품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손붙잡고 음악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또 어린 아기를 안고 계신 우리 주부들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네빵집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싱어송라이터 듀오 동네빵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성수동 음악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오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령대를 어떻게 맞춰서 저희가 노래를 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고민이 약간 무색해집니다. 지금 다양한 정말 연령대에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잔잔한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좀 신나는 노래들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곡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곡들 저희 처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모르실 텐데 저희가 조금 아는 노래들도 아시는 노래들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곡 바로 들려드릴까요? 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눈부신 그 눈소만으로도 내 시의 제목이 돼주는 그대는 어두운 나의 잿빛 멜로디 슬픈 목소리 위에 노란색을 덧입히 나의 봄 아름다운 그대를 내가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그대를 내가 그리워하는 건 밝은 햇빛 비추는 듯 반해 예쁜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러운 일이라네 자연스러운 일이라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곡이죠. 네, 그 저희가 이제 활동명이 있어요. 이분은 그 소보로킴이시고요. 저는 좀 길어가지고 폴 바게트입니다. 그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센스 있게 여기 또 빵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동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혹시 바게트인가 아니면 뚜루인가 봤는데 진짜 동네 빵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네. 그 저희가 그 빵, 동네 빵집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의 이름에 맞게 동네 빵집이라는 곡을 저희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오가 누구 있었어? 아니오 나왔습니다. 네, 아니오. 굳이 안 부르셔도 괜찮은데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뒤에 라라라로만 해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One, two, three, four 라라라 아, 잘하신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정말 수준이 높으십니다. 진짜요? 아, 역시 아, 네. 성수동이 수준이 높아요. 약간 뭔가 음악에 관련된 그런 동네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2, 3, 4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어보는 3,000원짜리 슬리퍼
익숙한 동네 어길 지나 어느새 도착한 동네 빵집. 그렇게 계속 박수 쳐주시면 돼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오늘은 면도 는 생략.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그새 도착한 동네 빵집. 아, 사장님의 재미없는 똑같은 얘기 웃어줄까. 뭐 오늘은 좋아 주말이니까 아저씨 많이 파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 앞 카페에 들를까. 봤던 그 알바생이 오늘 돌아왔으면 좋겠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1, 2, 3, 4. 랄라라라. 역시. 열자마자 날 반기는 내 향기는 날 설레게 해. 바구니 한가득 나도 모르게 하나씩 담아가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 앞 카페에 들를까. 전에 봤던 그 알바생이 오늘도 나왔으면 좋겠네. 오늘도 나왔으면 좋겠네. 오늘도 나오면 좋겠네. 네. 아, 여러분 너무 정말 잘하세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상수동 이 음악 수준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갑니다. 그 빵을 좋아하는 한 남자의 그 빵 덕후의 노래였고요. 동네 빵집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는 대회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 대회에 따로 나갔다가 저희 둘이 만나게 되어서 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또 열리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 27회. 유재하 선배님이 작곡하신 지 이제 28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유재하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일 듯 말
하트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유재하 선배님의 곡은 진짜 부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이런 멜로디를 만들었는지 좋죠 여러분. 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막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 좀 아실만한 곡을 한 곡 더 불러볼까 하는데요. 그 여러분 얼마 전에 응답하라 응팔인가요? 그게? 응팔이었죠. 마지막에 응팔이었나요? 네. 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그 불러서 회자가 됐던 곡인데 들국화 선배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 아세요? 네. 그 곡을 이제 저희 소보로킴님께서 솔로로 부를 건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말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 참 잘하시네요.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되게 굵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또 너무 심심한 곡들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신나는 곡들도 해보려고 또 저희가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신나는 곡을 하기 전에 저희 잔잔한 노래를 한 곡 더 하려고 해요. 요즘 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 같아요.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시즌상으로는 가을이잖아요. 저희 노래 중에 그래 가을이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노리고 만든 곡인데 그래도 가을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그나마 좀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 모르신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 네. 그래 가을이다 라는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그래 가을이다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 다시 걸어가 보자, 다시 살아가 보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곡을 쓰게 된 게 그 한강을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남자가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떨어지자마자 이제 구급대가 와서 구했는데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그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날씨였는데 아, 이 남자는 왜 이 선택을 해야 됐을까 되게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주를 교회 반주를 깔아주시네요. 네. 그래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좀 용기를 주고 싶었고 어떤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사실 그 가사는 또 이별 가사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이제 그래 가을이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은 그냥 걷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죠. 발걸음을 떼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건지 그제야 다 지난 일이 다 눈을 감아버리고 다시 길을 걷고 다시 숨을 쉬고 그대란 이름은 지운 채로 이제는 다시 길을 걷고 다시 숨을 쉬고 뺨에 흐르는 바람 따라 모두 잊고서 흐르는 바람 따라서 다시 걸어가고자 다시 살아가고자 그래 가을이다 이제 눈을 떨어버리고 모두 잊고서 흐르는 바람 따라서 다시 걸어가 보자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나는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여러분들 좀 계속 잔잔한 것만 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일어서셨네요. 아까도 네. 일어서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죄송해요. 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옆에 가지 않아요. 항상 앉아 있고요. 뱃살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 또 피아노를 정말 좋아해요. 저를 가려줘서. 여러분 그 이 노래 아세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 할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놀이터라는 저희 곡이 있어요. 저희 곡 신나는 곡이 이제 두 곡이 있는데요. 그걸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만
구름은 지나가고 파란 하늘이 돌아왔네. 속에 걷는다. 그 전쟁 같은 시간 속에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얻었지라. 지금 되게 신나게 불렀는데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오네요. 네. 지금 조명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말을 좀 많이 안 했더니요. 네. 시간이 좀 저희가 준비한 곡에 비해서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되게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저희 공연할 때 굉장히 까불락거리고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어르신들 앞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드립도 많이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단어를 모르세요. 드립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 다 신조어 다 아세요. 그죠? 여러분 드립 아시죠? 그죠? 그럼요.
아시는구나. 네. 네. 그 네. 역시 성수동은 저희가 사실 네. 그 성수 아트홀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거기서 저희가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왔었었는데 또 여기서 또 노래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저희가. 그 신나는 곡 한 곡 더 저희가 네. 또 준비했는데 네, 그 곡을 저희 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저희 데뷔곡인데요. 네, 그 굉장히 박수 버벅거리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면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정말로 신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 앵콜 해주시면 또 더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강요된 앵콜은 처음이시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그렇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어요. 저희가 그냥 좀 더 까불 걸 그랬네요. 말도 많이 하고 저희끼리 막 옥신각신 하면서 네. 그래야 되셨는데 저희가 열 곡을 네. 준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되게 긴장했나 봐요. 계속 노래만 이어서 했나 봐요. 왠지 목이 아프네요. 네. 쉬지 않고 했더니 네. 그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리기 전에 저희 오늘 같이 저희 밴드 너무 멋있죠. 드러머의 윤민재 님입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의 김도용 님이시고요. 지금 다 프로세션들로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성수동 음악회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네 슈퍼스타 들려드리고 네. 네.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 그 잘 짜여진 각본처럼 마치 약속이 나는데 저렇게 곡이 끝나자마자 앵콜을 보통 박수 좀 더 치다가 앵콜 하셔도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앵콜은 저희가 사실 되게 잔잔한 곡을 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밴드분들은 저희 박수로 한번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유재하 선배님 곡을 한번 불러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빵집이었습니다. 동네빵집이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을 선물이 되셨습니까? 네. 아, 우리 동네빵집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인데 너무 쓸쓸한 일이 많죠, 요즘에. 힘든 일도 많은데 아,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아, 가족과 또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다음 달에는 1년 동안 우리 애쓴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12월에 선물로 국내 최고의 아카펠라 팀 보이처를 초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한번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이 음악회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셔갖고 우리 지영은 목사님 잠깐 인사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달에 12월의 선물이라는 게 주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선물을 좀 하나씩 누구한테 그 선물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서 다음 달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선물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선물을 마련해서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성음악회가 12월까지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성수동음악회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에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열리는 그런 음악회로 장르는 뭐 매번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달라질 겁니다. 다음 달에는 아카펠라 그룹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기획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기획을 하실 거고요. 또 내년도 넘어가면서 우리 동네 분들도 같이 팀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이 동네 음악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의 우리 백영임 국장님, 우리 이거 전체로 많이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자,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좋은 날 되시고 또 주님의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